자, 가운데 우승 한번 가보세요. 문영아 축하하고, 뭐 난 늘 만나는 사람 아니냐, 그러니까. 결혼식 갔다,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보고, 계속 촬영은 진행해야 되니까. 아무튼 처음 마음 끝까지 변치 말고 잘 살아라 원영아. 축한다. 아,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서로 양보하면서 나는 없다 생각하고 이영아 알았지?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양보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쁜 아기 10명? 라고, 예,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. 원영 선배님, 이영 선배 너무너무 결혼 축하드리고요.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시간 엄청 빼서 지금 온 거니까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고, 예,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서, 예, 너무 이뻐 보이니까 나는 저기 질투 나세요? 예? 예, 질투도 나고 부러워요. 예, 예, 저도 이제 곧 가야 되니까. 네, 어쨌든 행복하세요. 네. 일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아들, 딸 많이 많이 낳으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 되길 바라겠습니다. 원영 씨? 네. 평소에 그냥 원영이라고 부르는데 최원영 씨 그리고 신희영 씨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원영이가 좀 결혼이 늦었잖아요. 그래서 결혼할 수 있을까? 정말 드라마에서 좋은 커플 만나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.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You don't have to cry. 울지 말아요. 뭐 이 정도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